자, 이제 전단 중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단 흐름. 자, 전단 흐름은, 자, 전단, 응력, 파워 간의 두께, T를 곱한 값으로 단위 길이당 전단력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타우는 IB분의 VQ죠. 이거를 전단 흐름 F는 타우 곱하기 B 따라서 I분의 VQ가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전단 흐름이란 전단 응력과 간의 두께를 곱한 값으로 단위 길이당 전단력을 얘기를 합니다. 자, 전단 중심은, 자, 전단 중심, 자, 부재에 비틀림이 생기지 않고 힘만 유발되게 하는 하중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자, 전단 중심은 부재에 비틀림이 생기지 않고 힘만 유발하게 되는 하중심. 자, 이거는 열린 단면, 즉 계단면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단 중심이 만약에 있다면 이게 F2입니다. 이 부분, 즉 이거와 이거, 시그마 FY는 제로이기 때문에 따라서 V는 F2. 이 공식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외부 중심은,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M 외부 중심은 제로. 즉, 따라서 F1 곱하기 H 마이너스. 자, 외부의 중심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V, E는 제로. 따라서 E는 V분의 F1 곱하기 H. 따라서 전단 중심 SC는 E 플러스 CY. E 플러스 CY 마이너스 2분의 T W 비틀림 모멘트 T는 F1 곱하기 H 더하기 V 곱하기 CY 마이너스 2분의 T W. 자, 여기는 VE는 더하기 VCY 마이너스 2분의 TW는 V 곱하기 E 플러스 CY 마이너스 2분의 TW는 VEC죠. S. 이게 SC죠. SC. 따라서 이 전단 중심의 위치로는 대칭인 경우는 이 부분이 되고요. 여기 이렇게 계단면은 이 바깥쪽이 됩니다. 자, 전단 중심의 전단 흐름은 단위 길인다. 단위 길이란 전단력을 얘기하고 전단 중심은 부재에 비틀림이 생기지 않고 힘만 유발되게 되는 하중의 중심. 따라서 외부를 통해서 이 전단 중심은 E와 이 거리죠. 거리와 CY-ETW가 됩니다. 자, 전단 중심까지 했습니다.